참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게 자랐네. 오늘은 3월 15일인데요. 3월 중순이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가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싱싱해. 겨울을 난 가시여서 참 부드럽고 맛있네. 연하고 부드러워요. 오늘은 제가 이 연하고 부드러운 이 3월에 아이고 탁 바뀌어서 뽑아도 안 진다. 이거 보세요. 이 가시 얼마나 싱싱한가. 정말 연하고 부드러워요. 오늘은 제가 이 가시를 채취해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어놓은 가시인데 제가 너무 많이 씨를 뿌려놔가지고 다 먹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와서 보니까 정말 씨를 많이 뿌려놓길 잘했다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가시를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자라서 이 가시를 제가 며칠 전에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무채 먹었더니 그냥 봄나물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뻐서 얼마나 싱싱한가. 가을이 김장할 때는 매운맛이 강했는데 겨울을 난 나물은 다 이렇게 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고시고시 채취해서 먹을 수 있어서 시골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네.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 이런 갓김치를 자제해서 드시면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기력순환이 잘 된다고 하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드세요. 먹을 만큼씩 채취할 겁니다. 자, 방금 채취해온 봄나물 갓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칼로 썰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면 됩니다. 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연한가. 너무 연해요. 겨울을 난 봄철 가시라서 매운맛도 덜하네요. 그냥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허리를 똑똑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면 됩니다. 자, 숨을 살짝 죽이기 위해서 손일염을 치겠습니다. 자, 양배추를 썰어서 이 갓과 함께 소금에 살짝 저절임을 할 겁니다. 너무 잘게 썰면 지저분하니까 젓가락으로 잡아먹기 좋은 크기로 이런 식으로 썰어 넣겠습니다. 그냥 갓김치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딘가 심심할 것 같아서 양배추도 함께 썰어서 넣을 겁니다. 저는 생채를 하게 되면 언제나 위에 좋은 양배추를 곁들여서 하곤 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집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먹다 보니까 식당에 나가서 잘 먹지 안 되더라고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들어 먹는 반찬에 길을 들여줘 가지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즐겨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여기는 꽁지 끈 쪽이라서 이런 식으로 잘게 썰어야 됩니다. 꽁지가 있던 것이라서 꽁지가 있어가지고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자, 여기도 전일염을 이렇게 채워서 갓과 함께 살짝 저절임해 넣겠습니다. 저절임해서 깨끗하게 씻은 밭하고 양배추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자, 무가 이렇게 좋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싱싱한 무 3개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뭐가 너무 커. 자, 요만큼 젓가락으로 집기 쉬운 한입 고기로 썰어 넣겠습니다. 무가 큰데도 싱싱하고 맛있네. 맵지도 않고. 자, 무를 다 썰어 넣었습니다. 방금 밭에서 뽑아온 싱싱한 대파를 썰어 넣겠습니다. 마늘을 깨서 넣겠습니다. 마늘을 믹서에 갈기보다 칼로 이렇게 으깨서 넣으니까 질적거리지 않아 좋더라고요. 식으로 마늘을 으깨서 넣겠습니다. 자, 마늘을 다 썰어 넣었습니다.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새우젓갈을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다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빨지게 양념이 잘 묻어났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네. 맛있다. 범철갓이 이렇게 맛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맛있다. 맵지도 않아요.